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과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골프도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시작하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딱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빨리 어렵지 않죠? 아니면 터치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대요. 많은 분들 보기 안 하려고 안 누르나?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만 입는 비스포크 데님 착용하고 있고요. 지금 뜨겁습니다. 소셜미디어. 우리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너무 뜨거워요. 빅토르 위지 장갑 함께 하고 있고요. 나이키 골프와 10년째 그리고 오늘 풋클럽을 사용하면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벙커샷 무조건 성공시키는 방법 되어 있습니다. 벙커샷에 대한 레슨은 제가 그 옥스윙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뭐 초보왕이라든지 그런 데서 기본적인 개념을 드렸고 또 방보방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거의 앙코르예요. 좀 자세히 좀 해달래요. 근데 방보방은 자세히 하는 레슨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드리는 레슨이에요. 그렇죠? 제가 레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드를 나갔더니 이 루틴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근데 보통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아주 쓴 다음에 딱 클럽을 보통 놓는데 저희는 그게 돼요. 저희는 뭐 벙커샷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실제로 셋업이 잘못돼서 공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못 맞추거나 아니면 이 벙커의 모래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순서는 뭐냐면 내가 이 벙커샷은 무조건 딱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뒤로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클럽을 이렇게 열어야 된다고요. 그럼 저는 벙커샷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1시 방향으로 열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11시 방향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저는 1시 방향이지만 그럼 여기에서 1시 방향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클럽 페이스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쪽에서 보면 원래 이렇게 셋업이 되는 게 열어놓은 걸 갖다가 똑바로 보게 하면 채가 어디로 와요? 완전 오른쪽으로 와 있죠. 그럼 오른쪽에 와 있는 클럽이 왼쪽 허벅지에 오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봅니다. 일단은 무조건 벙커샷의 기본 원칙은 1시 방향으로 여는 거예요. 열었죠? 근데 연 걸 그대로 두면 이 공은 다 우측 1시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리딩 엣지를 타겟에 맞춰서 놓는 겁니다. 뭐 놓을 수는 없지만 대충 이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채가 이렇게 그립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도 몸을 그쪽으로 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립이 왼쪽 허벅지 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공을 치겠다면 공을 내 몸 가운데다 두면 되고 로브샷 할 때 만약에 벙커샷을 하겠다면 공 뒤쪽을 쳐야 되니까 이 뒤쪽이 오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되면 모든 게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 와, 저 정말 놀란 게 이렇게 세팅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쳐. 어프로치랑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벙커샷은 절대 풀스윙의 법칙이에요. 절대 풀스윙의 법칙이고 초보자일수록 7번 아이언을 치는 스피드와 똑같이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지금 그 세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친다고 했냐면 벙커샷은 무조건 이 샤프트가 목 감아 내려와서 다시 목 감아 목 감아 목 감아 목 감아 목 감아로 여기서 확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 감아예요. 목 감아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 감아로 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더라는 거.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야. 저희들은 살살 치는 것 같아도 순간 탁 치면서 이게 까낸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벙커샷을 할 때는 이렇게 셋업을 시킨 대로 방부방이 시킨 대로 했으면 바로 못 감아해서 7번 아이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세게 쳐줘야 돼요. 그래서 벙커샷은 절대 풀스윙의 법칙이에요. 절대 풀스윙의 법칙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공을 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운 좋게 어떻게 쳐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벙커샷스럽게 스핀도 많이 넣고 볼을 갖다가 많이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샷을 했을 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못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그리고 절대 풀스윙의 법칙. 그리고 풀스윙은 어느 정도냐면 7번 아이언 평소에 치듯이 그 힘으로 드라이버 치듯이 그 힘과 똑같이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치다가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공 쳐가지고 또 쫙 절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 감아 딱 옆에 놓고 여기에서 목 감아 목 감아 목 감아 목 감아 목 감아 목 감아
그래서 샷을 하게 되면 벙커샷 진짜 쉬워요. 자, 마무리 한번 더 해드립니다. 또 헷갈리시니까. 공이 이렇게 있으면 평소에 어디를 했을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한시 방향 열죠. 그러면 지금 제 페이스가 어디 보고 있어요? 우측 보고 있죠. 이걸 갖다가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이 샤프트가 이쪽에 와 있지만 여기 맞추니까 당연히 이리로 오겠죠. 근데 이거 이 그립 끝은 무조건 왼쪽 허벅지로 오는 절대 법칙이 있죠. 그럼 여기 딱 놔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스윙을 어디로 들어요? 그게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 감아. 그리고 목 감아. 이렇게 해서 벙커샷을 하게 되면 무조건 벙커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었습니다.